네, 최근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인상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무려 42.6%의 인상률로 가격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가격이 비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구독료를 올린 상황이어서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컴퓨터 AI공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국민 72%가 OT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에 이어서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가격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 건가요?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43% 정도 느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쓰셨던 분들 중에서 만약에 1,450원에 이걸 쓰셨던 분들은 43% 상승한 14,900원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놀라운데 어떤 분들은 체감상 70% 이상의 상승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020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8,690원에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번 가격이 올랐을 때도 그 가격을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14,9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8,690원이 14,900원이 되면 71%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PC에서 결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폰으로 iOS로 이제 결제를 한다. 그럼 거기에 또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럼 대략 이게 한 19,500원까지 달하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냈다가 거의 2만 원 돈을 내야 되는 예. 두 배 정도의 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무료 혹은 네. 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가입자 수, 구독자 수를 늘려왔다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좀 일제히 인상을 한 거거든요. 네.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 이른바 플랫폼들이 잘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잘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처럼 완전히 상위권에 있는 곳들은 이른바 우리가 락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이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다른 곳을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렴하게 주거나 무료로 주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돈을 회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제 하위에 있던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조금씩 무료로 풀어주면서 하던 것들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생존을 위해서 금액을 올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 이제 고착화됐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안에서 광고 같은 거를 못 보게 하고 또 음악을 들려주는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에 조금 더 가격을 올려도 뭐 자연스럽게 이것을 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 인상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력을 바탕으로 또 혹은 생존을 위해서 가격 네. 인상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43% 그러니까 거의 14,900원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구독자들 사이에서 이거 요금 폭탄 아니냐 이런 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욱이 우리나라만 유독 이 요금이 비싸고 그리고 인상률이 높다라고 해서 좀 더 논란인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튜브의 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마다 주는 어떤 혜택이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격차가 난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주는 서비스의 형태는 비슷한데 이게 국가별로 금액 차이가 꽤 커요. 예를 들면은 뭐 터키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5,500원, 또 필리핀은 3,828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14,900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 금액이 미국에서 받는 금액보다 이제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금액을 한 번에 지금 40% 이상 올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올렸느냐라고 할 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경제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환경에 맞춰서 올렸다이지 왜 이들이 이번에 이렇게 아주 높은 금액을 올렸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도 되지 않고 또 아까처럼 국가별로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올리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잡혀져 있는 락인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가격을 인상한 상황.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하셨지만 뭐 요금이 비싸면 뭐 서비스가 조금 더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네.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가 전 세계 42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가족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독을 하면 5명 가족이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차별 논란도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비스가 하지 않고 있을까 좀 네. 궁금한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유튜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국가들에게 이 정도 서비스를 줬을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족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이 뭐 한국이나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가족요금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있는데 2만 원 이하에 6명이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가족이 아이디를 여러 개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 없이 한국에서는 멤버십 단 한 종류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 할인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할인된 이런 요금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요금제를 나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충분히 많이 쓰고 있고 이 유료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앱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의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아이디에서 유튜브에게 돈을 주는 돈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사용자도 많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해주는 일종의 이제 후원을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후원 비용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1인당 쓰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죠. 즉 유튜브가 판단할 때는 아, 우리나라는 이미 유튜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가족요금제나 할인요금제를 만들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했다라고밖에 이번에 어떤 금액 상승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가별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비용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해외 IP로 이제 우회해서 결제하는 방법인데 이거 지금 구글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위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게 이른바 VP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한국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마치 내가 뭐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처럼 나오거나 뭐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처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유튜브 이민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식 우리나라 걸 쓰면 추천 영상이 우리나라 영상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튀르키예로 되어 있다 그러면 추천 영상이 이제 튀르키예께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려고 하는 게 결국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을 해서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용 약관에 이제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디가 중지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단순히 보는 요소가 아니라 일부라도 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또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디지털 이민 이렇게 불리는데 적발되면 유튜브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이 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정작 이 통신사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이렇게 구독료는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구독자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네. 이 점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생각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업끼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추정컨대 1년에 최소 500억 이상의 그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는 지금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이것도 이제 존재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2010년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관계에서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통신비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일종의 캐시 서버를 만들어 줄 테니
그걸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 오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유튜브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통신사들과의 이 계약 관계에서 유튜브 측에 유리하게 계약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10년대 보던 유튜브의 양과 지금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렇게 됐을 때 통신사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부담이 아이러니하게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역차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통신 이렇게 이제 거의 한 2만 원 이상의 돈을 우리가 OTT 회사들에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거면 거의 3, 4만 원 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놓고 보더라도 한 달에 내는 인터넷 선 비용보다 이 외국 콘텐츠 회사들에게 주는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 통신에 대한 문제는 결국 다 통신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무임승차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 뮤직 그리고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의 경우는 국내 업체랑 달리 저작권료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음원 사용료를 국내 업체들보다 좀 덜 내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저작권을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은 이제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 둘 다 계약하는 주체가 달라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멜론 같은 경우가 가끔씩 뭐 100원에 가입시키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4,000원을 내는데 100원에 가입시키는 이런 프로모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프로모션을 할 때도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100원을 내고 가입하더라도 원래 금액인, 그러니까 14,000원에 대한 저작권을 정산하게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애플의 뮤직 같은 경우,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 비용을 다 뺀 금액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이제 뭔가 이렇게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멜론이 뭐 1,000원짜리 회원, 뭐 2,000원짜리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원금액에 대해서 저작권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마케팅을 맘대로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빼고 나서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유연하게 마케팅을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끼워 팔기 논란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 비용을 내면 영상과 음악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또 정산에서의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그런 부분들에서 사용자는 늘어나지만 국내에 있는 플랫폼에 대비하면은 저작권에 대한 비용들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자들이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구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 평균 13,212원을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가격들이 다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된 가격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두 개 이상 OTT를 구독을 한다면 월 평균 약 3만 원 가까이 지출을 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OTT 서비스 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해지가 늘어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요?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건대 일반적인 OTT,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를 제외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 구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일단은 해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는 있죠. 음악을 이제 듣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해지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광고의 양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의 전략을 보면 예전에는 3초가 지나면 스킵 버튼을 누르는 3초 스킵이 많았는데 갈수록 최소 10초 이상 봐야 되는 광고량이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유튜브에서 쓰는 전략이 오히려 유료 사용자를 줄이고 광고를 더 많이 보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광고의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걸 해지하고 광고를 더 많이 봐주면 더 좋다. 혹은 뭐 그 상황에서 만약에 광고를 안 보고 유료로 돈 내주면 우린 더 좋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결국 사용자는 좀 씁쓸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음주하면서 진행하는 술방송, 이른바 술방이라고 하죠. 네. 동영상 플랫폼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고 2천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술방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이제 조장을 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술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인식, 뭐 음주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자 네. 이제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좀 제재할 수 있는 규제라기보다는 자율 규제여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고 쳤을 때 유튜브에 뭔가 강제성 있는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방송으로 볼 거냐 아니면 뉴미디어로 볼 거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산하되는 기관이 예를 들면 문체부 소속의 이걸 볼 거냐 과기정통부냐 방통이냐라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할 때 어느 부처가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율 규제에 맡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자율 규제에 맡기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도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근에 유튜브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죠. 특히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방송을 같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분명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신동엽 씨가 이제 출연하는 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음주 방송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나온 콘텐츠를 보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일종의 그 자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좀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 말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유튜버들 뭔가 이제 정말 팬들이 좋아하고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까지 제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정작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컴퓨터 AI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